안녕하세요. 굉장히 아니 근데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세련되게 스타일리시 작정하고 나왔거든요. 아 작정하고 네. 나왔어. 아니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어. 아니 네. 거의 뭐 의상을 네, 백화점 좀 갔다 왔어요.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네. 아니 거의 누가 봐도 백화점에서 지금. 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한도전 직장 오래 다니는 법 명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은행원 이성엽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아. 진짜 마이크하고 딱 상. 그리고 의자만 가지고 나가서 우리 저 재밌겠다. 만나는 분하고 토크쇼를 한 번요. 아 그냥? 제가 이 뒤에 진짜 메고 있는 의자를 말 그대로 오늘 만나는 당신이 토크쇼의 주인공이다. 아유 안녕하세요. 뭐야 밥상이 됐다. 이게 밥상이 아니라 이 토크쇼. 밥상이 아니 토크쇼 할 때 이걸 펴놓고 예, 예. 음식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 길 진짜 좀 건너시고. 은행원. 아, 은행에 다니시는군요. 네. 직장에서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요? 오늘 네. 예금 많이 팔아가지고 네. 내일 아침에 칭찬 드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은행 가산 테크노 지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성엽 대리라고 합니다. 아, 이제 대리님이시구나. 네. 그때 그냥 직원이셨죠? 맞아요. 그때는 2년차 계장이었다가 이제 대리로 진급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죠? 한 5년, 6년 네, 됐죠? 5년 정도. 5년, 6년. 그때 네. 그 기업은행 앞에서 맞아요. 만났어요. 예, 네, 여의도 네. 앞에서. 아 근데 여의도 지점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까? 네, 은행은 이제 주기적으로 지점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은 가산동의 가산 테크노 지점이라는 데서 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가면 뵐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4번 창구로. 아, 4번 창구. 아, 4번 창구로 가면은. 네. 4번 창구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에게 뭐 예금은 물론 대출이나 네. 여러 가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을 하고 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성엽 씨한테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빚을 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직을 안 하고 계속 다닐 수가 있느냐. 요거 제가 그게 좀 아 그거 답을 아세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럼 답을? 그거에 대한 좀 답을 해주세요. 오래 다니려면 네. 빚을 내면 돼요. 빚을 내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리 치사고 더러운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직장에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다. 그럼요. 그 당시에 김태호 PD님도 앞에 계셨는데 땅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매를 거치지 않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생 날것의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나와도 잠깐 나오겠거니 했는데 네. 이게 막 짤로 돌아다니고 막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아, 지금도 막 짤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속상한 게 네.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대기름 아~ 끼고 머리 막 산발돼 있고 막 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벼르고 나.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좀 연예인처럼 네. 이렇게 이게. 그 배우님들도 이제 네. 데뷔하시고 나면은 네. 차기작 이런 거 고르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돌들도 이제 데뷔하고 나면은 네. 후속곡 그게 데뷔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무한도전으로 데뷔했으니까 이제 뉴퀴즈로 이제 근데 컴백 작품으로 아~ 뉴퀴즈 오늘 보니까는 이제 헤어도 투블럭컷으로 또 네. 하셨고 또 염색도 하셨고 그럼 혹시 교정도 오늘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 교정은 조셉 그만해 아니 그럼 오늘 약간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려본 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약간 뭔가 지적이고 네. 젠틀한 약간 은행원 이미지 아 네.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왔어요. 거기에 약간의 유쾌함, 아~ 센스? 그쵸. 이제 또 향후 5년 동안 회전 시기를. 그쵸, 그쵸. 아, 유퀴즈 좀 연락을 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저희. 그. 아~ 근데 언젠가 한 번쯤은 섭외가 올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유퀴즈 이제 고정 프로그램 하는데 약간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있었죠. 네네네. 있었어요. 뭐 언젠가 한 번쯤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죠. 살짝 좀 늦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 예상을 넘어가지고 좀 지쳐있을 때쯤에 이제 섭외가 전화가. 아 이제 좀 포기할 때쯤에. 네, 이제는 안 오지 않을까 하고 있던 찰나에 나를 잊지 않았을까. 아 우리가 조금 네. 늦었군요. 네, 맞아요. 예. 네. 이게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빚을 지면 된다. 사실 평범하지 않은 대답이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빚이라는 게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평생 가는 동반자 느낌이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대리님도 그런 빚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영원히 함께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어떤 빚이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아니요, 지금 죄송한데 빚이 있으세요? 그럼요. 예. 들어오자마자 마통을 뚫어가지고. 예. 그때도 있으셨죠? 그쵸, 이거 친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되게 든든해요. 이게 왜 예전에 흉년 때면은 나라에서 국간을 열어가지고 부율미를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날은 월급이 적고 뭐 그럴 때 내가 또 소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부율미를 꺼내 쓰는 거죠. 직장인들이 사실 회사 다니는 큰 낙이 없어요. 맞아요. 야, 이것도 폭풍 온감 쏟아지네요. 갑자기 하다가 그냥. 예. TV에 나오는 직장인 분들처럼 막 뭐 성과를 내가지고 막 인정받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혹시 뭐가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 돈이죠, 뭐. 보너스? 아, 보너스. 성과급이나 저 보너스 나오면 보통 뭐 하십니까? 소소하게 취미생활 같은 거? 어떤 거 하세요? 뭐 수영도 즐겨 하고 최근에 그 수우파 나온 지금 예. 댄스 학원도 등록해가지고 얼마 되셨어요 댄스 학원? 올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꽤 그래도 10만 원 들어갔을 텐데.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진도 나가고 있는 안무 뭡니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는 아이브의 로얄. 아이브의 로얄? 그러면 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돼요? 근데 이게 아이브 로얄이긴 한데 음악은 로얄인데 그 안무가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 짜신 단장님이 네. 짜신 안무구나. 이게 좀 떠듬떠듬 거릴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잘 추시네. 잘 추셔. 대리님. 대리님. 제대로 배우셨네. 뭐 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잘하네. 그냥 잘 주시는 게 아닌데. 아니 되게 잘 주시는데. 돈 쓰는 보람이 있네요. 이거 하나도 안무 나간 것도 아이브 로얄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또요? 뭐 하지? 이거는 좀 옛날 건데 네. 은행 들어왔을 때 네. 이제 신입. 들끼리 장기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 걸스데이 썸띵 쳐가지고 썸띵. 근데 1등 했어요. 1등. 아니 근데 주로 걸그룹 안무를 좀 봐요. 기억나시죠? 예. 이제 하이라이트 가야겠다.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이게 여기서 할 줄 알았으면은 좀 연습을 좀 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 이건 뭐. 우리는 사실 엉망진창 될 줄 알았거든. 정말 대충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제대로 막. 자 일단 예. 지금 직장 다니신 지 몇 년? 이제 이번 여름이 되면은 입사 7년 차. 벌써. 네. 그 유명한 입사 7년 차네요. 유명한 7년 차. 입사 7년 차에 대한 얘기들 꽤 많던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닌가요? 네. 정치 소문. 그 우리 아이돌 데뷔 7년 차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 데뷔. 이분은 여기서 또 아이돌 느낌이 나서 입사 7년 차는 아니에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 여쭤봤더니 이 개장이 큰 건 했네 뭐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칭찬 받고 계세요? 맨날 구박받다가 예. 칭찬 한마디 하면 이제 보람이 있어요. 내 만약에 아침이 되면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이 개장이 큰 건 했네. 개장님이시구나. 이제 신입 때는 사실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막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막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7년 타쯤 되니까 예전에는 뭐 일을 시키면은 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제가요? 제가 이걸요? 약간 이런 느낌? 회사에서 제 이름이 안 불리고 하루에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좋은 의미로 이건 좋잖아요. 이게 성엽 씨 이거보다 성엽 씨 이건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라지 않는 이것도 좋지만 바라요. 바라지 네. 않는다는 이게 윗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게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이게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막 옆대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약간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성엽 대리 이렇게 부르시다가 정말 이제 최악이다. 이성엽 대리 성격이 지금 성격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옆 대리 성엽 대리 네. 이성엽 대리. 근데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인들은 왼쪽 가슴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산다고 하는데 대리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 사표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급이라는 금융치료를 받으면은 이런 퇴사 욕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이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르는 대로 이제 월급을 주겠다 그래요. 옆 대리. 보셨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직장 상사가 우리 저 회사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뭐 성과를 내가지고 대리에게 뭐 원하는 대로 연봉을 좀 주라고 하는데 얼마를 한 5년 전에 신입 때였어만 해도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뭐 10억 주세요, 10억 이럴 것 같은데 10억 주세요, 10억. 네, 근데 지금 이제 대리님이 10억치 일을 하면은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냥 저는 맞아요. 6시에 딱 퇴근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 퇴근!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실수도 자꾸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예전에 유퀴즈에 그 신입행원분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막 사고 케이스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전산상에 3천만 원이 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리 세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가진 건 제가 한 500만 원 이렇게밖에 없어서 2천만 원, 5천만 원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귀엽다 이제 네. 저는 이제 크게 사고 쳤던 게 금액대가 300억대 정도. 뭐 어떤 사고를? 어떤 사고를? 이게 금융기관별로 이게 자금 이체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아 근데요. 근데 이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를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돈이 한은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머나. 저녁 6시가 넘으면은 은행별로 이게 이체도 막아놓고 마감을 해요. 사고 위험 때문에. 근데 이게 또 6시가 훌쩍 지나버린 시간이라 가지고 그때 이제 막 퇴근하셨던 팀장님도 막 다시 은행 돌아오시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상사분들이 잘 해결하셔가지고 돌려놓으셨죠. 각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마다의 그 뭐 직장에서의 그 베네핏이 좀 있는데 네. 우리 어떻습니까? 은행 다니시면 그런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은행 다니면 그 은행에서 되게 이자도 싸고 금액도 그러니까요. 크게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 은행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은행에서 그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도록 과도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은행원들은 다른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 필요하면은 그럼 같은 은행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뭐 조금 더 그래도 뭐 편의를 좀 봐주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옆에 은행 유니폼 입고 오면은 다 알잖아요. 은행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일단 앉으면은 약간 같은 은행원이다 보니까 뭐 상품 하나만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요즘 대리님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반 70이거든요 저도. 아 뭐 또 표현을 반 70. 그냥 35이라고 그러는데 뭘 반 70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압박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오고 실제로 결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지금 만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아 그럼 혹시 같은 은행에서도 네. 뭐 혹시 좀 그 이게 같은 은행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너무 많이 공유하면은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아, 서로 사랑은 너무 공유를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좀 궁금해야 돼. 맞아. 몰라요, 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이상형이 되십니까? 도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도시적이고 세련된. 커리어우먼? 커리어우먼? 그렇죠. 커리어 무조건 요즘에는 이 맞벌이가 대세예요. 아, 네네네. 외벌이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럼 맞벌이라도 뭐 금융 쪽 아니면 뭐 블록체인? 블록체인?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기술이지. 아, 그래요? 블록체인을 왜 여기서 얘기해?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쪽 직업도 괜찮습니까? 연예인? 어, 그렇죠. 세련되고 이제 아, 연예인 그 뭐 이상형이요? 어, 예. 네. 어, 아이브의 유진양? 아, 유진양. 그 아이즈원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네. 어, 뭐 확실하시네. 혹시나 만약에 유진양이 앞에 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4번 창고로 오세요. 와, 와, 야, 와 대리님. 앞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성엽 씨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이제 정년 퇴직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좀 민박집 열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민박집 이름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했어요? 제 이름이 이성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옆집 남자라고. 아, 어, 괜찮다. 오, 오. 뭐 이게 방송을 위해 아, 그 5년을 오.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네요. 댄스에 뭐 에피소드. 에피소드 한 3, 4개 지금 보따리 푸셨잖아요. 아, 웬만한 연예인은 그렇게 네.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나에게 월급이란? 월급이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거친 사막을 헤쳐가지고 걸어온 나에게 주는 오아시스 같은. 아~ 마지막으로 나에게 마이너스 통장이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친구, 친구.